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 시설 개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승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의자가 등장했습니다. 의자 등받이 쪽에 설치된 정화 장비가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의자 바닥 사이마다 살균된 공기를 내보내줍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건데, 시외버스와 다중이용시설, 교실을 대상으로 신기술 저감장치 효과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걱정도 이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편안한 것 같아요. 경기도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수송과 산업, 생활, 건강 보호 등 4대 부문에 걸쳐 15개 핵심 과제를 진행합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5등급 차량이 모두 적응해 조치가 될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펴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노후된 대기 방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기 배출 시설을 특별 점검합니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 특수시책인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을 시작으로 도로 비사먼지 제거와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주민 건강 보호 부문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과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간 개선 사업 등입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기도 상황과 실정을 고려한 미세먼지 맞춤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행한 계절 관리제를 통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감소했고,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